이제 제가 처음 뵙는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계셔서 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좀 기쁜데요. 이 교회를 오랜만에 오니까 좀 여러 추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교회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 굉장히 그냥 아이처럼 좋았습니다. 그좀 낡고 좀뭐 멀고 임대이지만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5년이 뭐한 지났는데 이렇게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으로 와주신 정말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추억이 깃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떨 때는 이 승리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용기를 줘야겠고, 또 어떨 때는 넘어짐의 경험으로 여러분과 마음을 공유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직한 바울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또 띨띨한 베드로를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완전 띨띨하진 않지만 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좀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2021년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회상하기가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그 교회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앞에 이렇게 화물차 한 대가 이렇게 차선을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옆에 승용차가 있는데도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졸음 운전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클락션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이 사건이 순간 저의 주의를 완전히 끌어버렸습니다. 만약 그 차들이 그냥 차선을 지키면서 정규 속도로 달렸다면 그 도로에서 저의 주의를 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럭이 옆 차선을 넘어왔고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졸음운전인 걸 판단하였던 이 일련의 과정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라고 합니다. 주의. 그래서 뭐 내비에서 이런 말도 있죠. 가속카메라 주의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주의하세요. 무슨 동물 주의하세요. 노인 주의하세요. 그 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특이점에 주목하는 심리적 에너지입니다. 이제 설교 중에 이제 주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인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이 왜 의사가 된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이국종 교수님 아버지가 6.25 때, 이제, 참전을 했다가, 한쪽 눈을, 잃으시고, 팔다리를, 이제, 다치신, 그런 장애자였다고 그래요. 이제 장애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국종 교수가 어렸을 때 충농증을 심하게 앓아서 병원을 갔는데, 이 국가 그 유공자 카드를 딱 내밀었더니, 가는 곳마다 문전 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장애인의 아들에게 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얼마나 비정한지를 처참히 깨닫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가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를 해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이랬다고 그래요. 이 사건이 한 소년의 주의를 강력히 끌었고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사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디의 비폭력 운동의 모티브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어린 시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간디 친구가 간디를 좀 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는 힌두 문화니까 그 힌두교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를 먹고 뭐 담배를 피우는 등이좀 탈선을 저질렀어요. 이 마음의 죄책감을 느낀 간디는 자신의 잘못에 벌을 내려달라고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그때 간디 아버지께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다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말없이 간디의 편지를 이렇게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랑은 어떤 꾸지람보다 강한 힘을 가졌구나,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간디의 생각을 바꾸고 이 생각이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우연한 사건에 주의가 끌리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는데, 이 진리에 반응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예언에 반응하거나 올바른 복음에 반응하거나 또한 뭐 곧바른 이 지도자의 말씀에 반응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여 있는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멸망하는 이유는 현대교회가 잘못된 길로 양들을 인도하기 때문이고, 또 잘못된 걸 알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 책임도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이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참 진리를 찾았고 잘못된 곳을 뛰쳐나온 그런 굉장히 희소한 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알았지만, 극소수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 참진리에 반응하고 변화하고 구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을 감당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열심을 한착해 여기겠지만, 이 참진리에 끌린 여러분의 존재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첫째로 참 진리에 반응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특이점에 반응하는 주의가 참 진리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 진리에 반응했다면 다음 코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두 번째 국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주의와 그리스도인의 주의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예수님 모르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그 주식 차트에서 세력을 분별하는 좀 촉이 조금 있었습니다. 돈은 벌지 못했는데 좀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봤어요. 제 사부가 좀 세력주를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주식이 이제 호재나 어떤 공시 없이 상한가를 간다? 그건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런 차트는 누군가 개입한다는 증거이고, 또 이렇게 차트 모양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차트는 그 전에 이렇게 매집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 모으는 거죠. 그러다 이렇게 뻥 터트려서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특정 패턴을 찾는 주의가 저에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 선수는 뭐 어떤 주의가 발달해 있을까요? 그뭐 축구 선수는 찬스를 만드는, 어떤 찬스가 나는 공간에 대해서 포착하는 주의가 발달해 있겠죠. 그리고 또뭐 농구 선수는 작은 링 안에 공을 던질 때 힘을 조절하는 감각적인 주의가 발달해 있을 겁니다. 유능한 MC는 상황을 재밌게 만들어줄 애드립을 떠올리는데 그 촉이 좀 발달돼 있고요. 요리사로 유명한 백종원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보편적인 재료를 가지고 가장 맛있는 조합과 이 방법을 개발을 잘 하더라고요. 거기에 주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 주의의 특징은 생계에 관련이 있거나 이렇게 세상적인 재미에 국한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참 진리를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주의는 정말 특별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불화가 많고 다툼이 잦았는데, 참 진리를 알고 나서 내가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특이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저희 부산교회 한 자매님이 그 평생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외도와 불성실함에 온갖 고생을 겪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이 남편분이 쇠고랑 차야 되지 않나. 굉장히 심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진리를 알고 나서 새로운 주의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남편이 잘못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날카롭게 비판하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리는 태도가 이게 남편을 자극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자제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지옥 같았던 부부 관계가 극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분이 잘못을 했고 자매님은 이제 피해를 당한 쪽이지만 자매님 쪽에서 어떤 할 수 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양평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이 며느리에게 성경 교훈을 가르쳐 준다는 명분으로 뭐 이랬답니다. 여기 성경 책 좀 봐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자, 봐봐. 뭐 이랬대요. 이건 뭐 예수님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땅끝으로 보내는 불신자를 만드는 그런 행동이죠. 근데 이 참진리를 만난 후에 뭐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말 깨닫고 뜨거운 회개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참진리를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이 주의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현상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잘 없거나 내 주변에 분란이 잘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항상 나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특정 현상에 대해서 어느 날 관찰력이 생기면서 나를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 주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그 내년에 횟수로 따지면 10년 차가 됩니다. 지금도 새로운 주의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가장 바라셨을까 무엇에 주의를 갖기를 바라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 조급함을 고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띨띨한 베드로처럼 조급해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그렇게 일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남을 소외시키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라도 주변의 이해를 구하고 두드리면서 가야 한다는 주의가 부족했던 거죠. 제가 실수했던 경험자로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조급함, 이거 하나만 제대로 고쳐도 팔자를 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펠리컨이 이 팔딱거리는 물고기를 입에다 넣고 뱉지 않는 것처럼 성급하게 말을 뱉지 않으면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방에 우리 집에 그 칠판이 한 여섯 일곱 개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너는 말씀을 먹어라. 너는 성급하지 말아라. 또 지혜롭게 돌려서 말해라. 또 뭐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선을 그어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받은 주의들이 거의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단계에서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을 통해 주의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주의가 꼭 지적을 받는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특이점에 주목하는 어떤 그 심리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 계속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건을 허락하세요. 예전에 그 부산교회가 가정교회 시절일 때 성품이 정말 강직하고 어진 그런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참된 예언의 해석과 올바른 진리에 감동돼서 이 맞지 않는 직장을 버리고 거기서 살던 이제 거처를 정리하고 시골로 와서 이렇게 생활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열의가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손 목사님은 나가도 그분은 있을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물러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이 놀랐는데 저는 그분이 당면한 인간적인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반대를 당할 때 느끼는 거절감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이고 정당성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주의를 받아왔던 잘못된 기질들이 악화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볼수 있게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바로 그때 그렇게 잘 따라오다가 자신이 폭로되었을 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 진리에 반응했던 주의가 스스로를 비치니까 떠나간 거예요. 그 열심히 있었던 그 사람이. 근데 사실 저도 그분과 같은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있고 참 진리를 수호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케이스인데 그 주의가 나에게 비추는 두 번째 단계에서 제가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온갖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쓴자를 마시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괴로워서 땅을 치고 하나님께 탄식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다만 결정적일 때 주의를 수용하고 쓴자를 마시는 일에서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내가 드러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그때마다 새로운 주의가 오게 되죠. 이 사건에서 이 주의를 받고 저 사건에서 저런 주의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신창이가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온갖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당혹감과 수치감과 자존심의 상처, 분노,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 모든 게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들을 질책하면서 주의를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자 분노를 했어요. 거기서 바로 이렇게 살인의 목적이 시작된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이 주의를 받을 때 본능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마스크 쓰라고 주의를 줬다가 큰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를 받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반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 어떤 이 일은 그 때때로 쓰라림과 치욕의 쓴잔을 마시는 쓴잔의 먹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방은 먹어야지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먹방은 종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자신의 치부를 보게 된다면 2단계에서 열심히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아주 괴로워 죽겠다면 아주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부터 이 사탄이 교회를 맹렬히 공격해 왔습니다. 예전에 그강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카펫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직한 지도자도 그런 일을 당하면 인간적으로 괴로운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전에 손 목사님도 말도 안 되는 이 공격을 받았을 때, 참 옆에서 봐도 분통이 터지는데, 본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두 목사님들은 묵묵히 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갔어요. 자기 할 일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그런 헛소문들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자료를 싹 모았습니다. 워낙에 이 증거가 뚜렷했기 때문에 이제 좀뭐 헛소문 유포자들을 골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있었어요. 이게 조금 뭔가 좀 느긋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일을 할까. 그런데 이 소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그냥 우리 하던 일이나 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일에 충실합시다.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칼을 칼집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탄이 이 교회를 왜 미워하냐면 이 교회 때문에 자신들의 종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 사탄에게 이것만큼 두렵고 분노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자매님의 간증을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진짜 그 하나님께서 우리 11시 교회를 크게 정말 희망을 걸고 있고 크게 쓰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절망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줄 교회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이제 할 일을 해보자 하고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11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교회를 그렇게 흔들고 지도자를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최악의 시련에서 쓴 잔을 마시면서 두 가지 축복이 이르러 왔어요. 하나는 앞으로 크고 작은 일이 이 교회에 있겠지만 과거처럼 사탄이 함부로 장난칠 수 없는 견고함을 갖게 되었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성도들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이제 오셨죠.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인은 좀 정리를 하면요. 진리에 반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침받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꼭 단계별로 온다기보다는 동시적이고 좀 전방위적으로 오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데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냈던 열심이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승만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슬럼프이건 시험을 당하건 신앙도 사이클이 있는데 이런 그 신앙의 저점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예전에 받았던 감화와 주의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당황을 하는데요. 이때가 본격적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에게 작동했던 주인은 우리의 의지를 만들었고 그 의지가 여러분을 결심하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의지는 다시 처음 주의를 지키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이 방향을 선택했는지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를 드라이빙해 줄 원동력을 감정에서 찾지 말고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감화가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의 상승세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한 사람이 왜 용감합니까? 그 몽환적인 기분이 현실의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진리에 반응한 주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드라이빙 할 수 있게끔 도와는 주지만 궁극적으로 의지를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이 믿음에 안착이 되고 그런 사람을 사탄이 크게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침이에요. 그래서 이 감화가 있을 때는 열심을 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이 후퇴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의지를 사용해야 될 때 이 감정적인 느낌을 찾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환란은 모두가 우리를 중상모략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할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이 신상을 터는 걸 한번 보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때 가서 인간적 용기나 무슨 이 상승하는 인간의 그런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서 정말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시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쓴 잔을 마시기만 한다면
넉넉하게 이길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의지가 믿음을 굳게 붙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약점이 많아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 자격을 따지면 저는 말할 자격이 정말 1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 따라가면서 주의를 받을 때 쓴 잔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좀 이렇게 시간을 갖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따라가야지 어쩌겠어. 하나님, 제가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용기와 의지를 주세요. 아멘. 앞으로 이 쓴 잔의 먹방을 시원하게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쁘게 쓴 잔의 축배를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반응하는 이 주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주의로 우리가 정말 의지를 단련해서 의지로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환란에 준비되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백성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저희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